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수업은 이제 비전공자하고 그다음에 기초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시간은 그 일정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료역학 5번이죠. 축력에 의한 축변이 산정입니다. 여기 세판에 보시면 축력에 의한 축변이 산정이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재료역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공식들과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거의 반드시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깔아주는 문제인데 여기서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진짜 화나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이제 좀더 제가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려가는 문제 한 번씩 훑어볼게요. 요거 풀 거니까요. 혹시 곧잘 공부하시거나 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12년도 지방기 구급 문제 요거 이 문제 얘는 여기 A, B 중간 한 점을 정해서 이따 변이 구하는 것들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원래 숙제로 했던 문제죠. 제가 같이 한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2회 때 풀려고 했던 문제인데요. 면적이 바뀌고 양쪽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 문제랑 응용하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문제죠. 다섯 문제를 한 강에 걸쳐서 같이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출발할게요. 제목이 축력에 의한 축변이 산정이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변이는 그냥 변형 곱하기 길이고요. 변이 델타는 여기서 많이 쓰는 게 보통 단면의 변형을 축강성 2a분의 축 단면력이에요. 정확히 하면 외력이 아니라 여기다 누적 길이 l. 보통 여러분은 2a분의 fl 혹은 2a분의 pl로 많이 외우고 있는 그 식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2년도 지방직 국어 8번 문제예요. 2012년도 지방직 국어 8번 문제입니다. 원래 질문은요. AB 부재 총 수직 변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A점의 변이도 구해보고요. C점의 변이도 구해보고요. 거꾸로도 한번 구해볼게요. 알겠죠? 시작합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각각의 단면에 의한 단면의 변형.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A, C를 갖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부분의 단면의 변형과 두 번째 BC의 단면의 변형을 구하는 거예요. 왜 따따로 구하냐면요. C점에 지금 외력이 작용하고 있죠. 불연속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의 단면의 변형과 이 부분의 단면의 변형이 서로 바뀌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 이쪽 잡아주세요. 자, 그럼 구하는 방법이 2a분의 p, 2a분의 f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강성은 주어진 대로 그냥 2a, 2a 쓰면 돼요. 축강성 2a, 여기도 축강성 2a. 문제는 뭐냐면 축 단면력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축 단면력을 빨리 잃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요거 봐주세요. 그렇다면요. 우리 역학입니다. 역학이 내려왔고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돌리든 상관없습니다. 돌려서 위쪽에서 읽는다라고 하면 요렇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방향은 어느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냐면 얘가 플러스 방향,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나옵니다. 지나올게요. 자, 첫 번째 위에 거 보일 거예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P죠. 그렇죠? 여기다 보다 해서 마이너스 P.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주의할 게 있는데 이렇게 EP가 보인다면 EP 쓰시면 안 돼요. 항상 작용점을 봐야 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작용하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점 위에서는 하중이 보이지 않는 거고 이 점 밑에만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이 시작되는 곳부터 하중이 보이는 거지 여기 위에 EP가 보인다고 해서 EP 그냥 써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마이너스 P 여기는 마이너스 P와 마이너스 EP 두 번 있으니까 합쳐서 토탈 뭐가 되는가 바로 이 부분은 마이너스 3P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구한 게 축 단면력 F를 각각 구한 거예요. 거기다 뭘 나눠준다? 강성 EA를 나눠줍니다. 어떤 경우는 축강성 2A가 뭐 2A, 2EA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문제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특별하게 그런 얘기 없으니까 여기다가 2A. 밑에는 얼마냐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구한 게 바로 단면 한 줄의 변형입니다. 자, 이게 얼마큼 적돼 있냐? 바로 얼마큼 적돼 있는 거예요? 길이 L만큼. 이게 얼마큼 적돼 있다? 길이 L만큼 적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적돼 있다? L. 이게 얼마큼 적돼 있다? L. 그럼 한번 해볼까요? 곱하면 2a분의 마이너스 pl 얘는 곱하면 2a분의 마이너스 3pl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의미는 뭘까요? 인장받는다는 얘기예요? 압축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압축받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얘도 인장받는다는 얘기예요? 압축받는다는 얘기예요? 압축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A와 저는 델타 C를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A다라고 하면 항상 이 변이를 구할 때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고정단부터 누적된 변형을 계산하는 거예요. 델타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형이냐면 ACB, 그러니까 얘는 ACB 변형에 의한 결과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델타 C를 한번 볼게요. 델타 C는 여기 변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변형이 누적된 결과예요? 항상 고정단부터 보는 거예요. 고정단부터 이곳까지의 누적된 변형, 그러니까 BC죠. 얘는 바로 BC의 변형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데? 아, C가 다른 게 다르죠. 볼래요? ACB는 이 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PL과 더하기 2A분의 마이너스 3PL을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4PL이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것만 써주는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얼마다? 2A분의 마이너스 3PL입니다. 물론 이 문제 정답은요, 얘 변이 구하는 거니까 2A분의 4PL이었고요. 방향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 변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이건 부호를 보고 찾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잘 보세요. 아, 부호를 보고 찾는 거 맞아요. 압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압축을 받는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 짧아진다는 얘기죠. 짧아진다는 얘기, 눌린다는 얘기지. 그런데 한쪽은 고정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방향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이 밑으로 처지는 값이 얼마다? 바로 2A분의 방금 구한 거 마이너스 4PL이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델타 C는 또 압축이죠. 압축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짧아져야 되는데 비점이 고정이니까 내려가면서 얼마다? 2A분의 마이너스 PL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능숙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제가 위에서만 풀었지 밑에서 안 풀어봤죠. 밑에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시그마 V는 0이니까 얘하고 얘하고 얘 더해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 하향 P, 하향 2P,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상향 3P가 되는 거고, 우리 역학이 데려와 볼게요. 자, 아래에서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되고, 어느 방의 플러스 방향의 화살표가 아래 방향의 플러스죠. 지나갑니다. 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3P. 똑같죠? 갑니다. 하나 더 보일 거예요. 짠! 옆으로 비켜줄게요. 마이너스 3P랑 얘랑 같은 방향인 플러스 2P가 있으니까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P가 누적되다가 0으로 숨는 거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응용하는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한 이 시간 몇 분 걸렸어요? 8분 30초 내용 안에서 안 벗어나요, 여러분들. 이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해서 더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15년도 서울시 9급 3번 문제입니다. 15년도 서울시 9급 3번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칠판 보죠. 상관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원래 문제를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전체 길이 변화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ABC는 이름을 매겼습니다. 자, 역학에 데려와서 맨 처음에 여기 지울게요. 불연속 구간이 어디 발생합니까? 나눠서 여기 한번 AB와 BC가 이 B점의 외력 때문에 갈리겠죠? 여기 두 개를 아까처럼 똑같이 차이점이 없죠? 쟤는 세운 거, 얘는 눕힌 거. 여기 반력 구하면 이쪽부터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 읽어온다. 역학의 오른쪽을 봐주셔야겠죠? 자, 축단면역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자, 지나서 보일 거예요. 요 점을 보셔야겠죠? 플러스 P. 계속 갑니다. 하나 더 보이죠? 얘는 뭐예요? 플러스 2P. 얘랑 합치면 플러스 얼마다? 플러스 3P. 됐죠? 자, 지금 구한 게 축 단면역 F고요. 제가 단면의 변형은 여기다가 강성 뭐를 넣어주면 된다? 2A. 강성 뭐를 넣어주면 된다고 여기다가 2. 문제에서 특별하게 강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A를 쓰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큼 누적돼 있다?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분의 1. 요 길이가 얼마큼 적돼 있다? 여기까지니까 얼마다? 3분의 2 내리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3, 3 약분되니까 2의 2분의 얼마죠? 2p의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 3, 2a분의 뭐다? 6, p, pl이죠. pl입니다. 자, 지금부터 변이 구해볼게요. 저는 델타 c의 변이와 그 다음에 델타 b의 변이 둘 다 구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시작합니다. 델타 C는 얼마일까요? 누가 누구를 더해줘야 돼요? 항상 여기 변이 구한다 라고 하면 잽싸게 여러분 뭐 찾아야 돼요? 고정단을 먼저 찾는 거예요. 고정단 찾아봤더니 여기 A점이죠. 이마만큼의 변형이 누적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누적된 거예요? 바로 A, B, C 전체의 변형이 누적된 거죠. 만약에 델타 B다 라고 하면 여기 구한다 라면 어디를 보는 거예요? 그때 또 고정단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A, B죠. 자, 그러면 결과 한번 써볼까요? 얘는 얼마입니까? 바로 쓸게요.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a분의 2pl은 3으로 통분하면 3a분의 6pl이죠. 3a분의 6pl에 3a분의 pl. 얘는 3a분의 7pl이고요. 당시 이 문제 정답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그냥? 얼마다? 2a분의 얼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둘 다 인자. 부호는 강성 부호를 음의 부호로 가질 수가 없어. 부호는 누가 결정이냐? 바로 축단 면적이 결정짓는 거예요. 인장이다 늘어나는 거, 압축이다 줄어드는 거예요. 자, 둘 다 인장이다 둘 다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고정이에요. 그러면 계속 오른쪽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둘 다 오른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여겨봐 주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업그레이드 버전. 아, 왜냐면 제가 욕심이 생겨서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D점을 지정을 할게요. D점은 얼마만큼 떨어진 곳이냐면요. 전체 길이가 L이잖아. 2분의 1. 그러니까 중앙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D점에서 변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어떻게 선택하냐? AD의 변형을 갖고 구하거나 아니면 DBC가 변형을 갖고 구하거나. 근데 DBC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DB의 변형은 여기 노란색 얘고요. BC의 변형은 분홍색이에요. 두 번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뭔 짓이야.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D점의 변이는 DBC랑 상관없죠. 내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누구 보라고요? 잽싸게 고정단 보라고 했죠. 잽싸게 누구 본다고요? 고정단 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 델타 D는 단면의 변형은 2a분의 노란색 써야겠죠? 이 노란색 얘가 이만큼 누적된 거야. 차이점이 있더라고 누적된 길이만 바뀐 거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2a분의 아까 여기 단면역이 3p였나요? 그대로 플러스 3p 쓰고 이게 얼마큼 누적됐다 길이? 2분의 1. 그러니까 이 결과는 2a분의 3pl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말해볼게요. 델타 d를 구한다라고 하면 고정단을 확인해서 얘의 누적된 변형 결과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아까 2a분의 3p가 단면의 변형이라고 했고 여기 얼마큼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시에서 가정한 2분의 1만큼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한 단계 더 레벨업 했어요. 두 가지 목적인데 첫 번째는 아까 얘의 복습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서 만약에 다른 점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풀 수 있다. 결국 단면의 변형에다가 누적 길이만 곱하는 거다. 단면의 변형에다 누적 길이 곱할 때는 항상 해당 점의 변이를 구할 때는 고정단을 먼저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두 번째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예시는 16년도 서울시 2차 국업 3번 문제입니다. 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별건 없어요. 면적은 A고요. 전부 다 A, 요 밑에 것만 면적이 2A입니다. 원래 질문은요. 시점의 변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시점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가 시점으로 주어져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 C, 여기는 P, 여기 A. A 우린 다 해야지. 한번 해볼게요. 같이.
자, 단면의 변형이 얘는 좀 색깔 좀 많이 써야겠는데요. 여기 하나 불연속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다르죠. 하나 다음에 여기 둘 마지막 요건 여기다 쓸까요? 여기 세, 이렇게 세 개 됐죠? 단면역 필요하니까 단면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역학이 데려오고 반력 구하기 싫으니까 아까 첫 번째 유형에서 말씀을 드렸죠?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자, 역학이 돌아가고 위에서 읽어볼 거니까 이렇게 봐. 요 화살표, 요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자, 지나갑니다. 작용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작용점, 작용점, 작용점. 자, 시작합니다. 자, 지나갑니다. 하나 드러날 거예요. 짠! 4P. 정확하게 하면 플러스 4P죠. 플러스 4P.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자, 쭉 플러스 4P 가다가 하나 더 보일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보였다. 지나서.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쓰면 안 돼. 여기서 쓰면 안 되지. 지나서. 여기서 보이죠. 여기 작용점이니까. 짠 해서 짠 하면 플러스 3P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7P. 자, 마지막 지나가다 하나 더 보일 거예요. 요 화살표 방향 잘 확인해 주시고 짠! 옆으로 볼게요. 요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P. 그러니까 플러스 7P에다 마이너스 6P니까 여기는 플러스 P. 자, 강성 2A 나눠줄까요? 강성 2A, 강성 2A, 강성 2A. 자, 분수 준비해주고 얘부터 먼저 할게요. 얘는 면적이 A라고 했으니까 2하고 두 번째 얘도 면적이 A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A.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얘는 면적이 2A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누적된 길이 얼마큼 누적되어 있다? 이마만큼 누적되어 있다. 얘가 이마만큼. 얘는 얼마만큼이죠? 얘는 L만큼. 마지막은 마찬가지로 L만큼. 자, 이 격으로만 구해보면 얘는 2A분의 8P에 두 번째 거는 2A분의 7PL 마지막 세 번째 거는 2A분의 PL 됐죠? 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다 신장한다는 얘기죠. 자, 변이 한번 구해볼게요. 다 신장한다는 얘기니까 다 플러스, 플러스, 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어나면, 얘가 고정이니까 늘어나면 모든 변이가 다 위로 올라가지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얘는 위로 올라가는 변이에요. 얘도 올라가는 변이.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는 변이. 그 다음에 됐죠? 자, 얘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얘는 셋 다 더하는 거죠. 2, 여기 2분의 14, 2분의 16, 16, 14, 1이니까 다 더하면 31이네요. 얘는 그래서 2A분의 31 PL이고요. 당시에 시험 문제 질문은 얘가 정답이었습니다. 이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자, 얘는 B점은 뭐와 뭐를 더해야겠어요? 여기가 고정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짠! 얘네들 더하면 돼요. 2A분의 7PL, 2로 통분하면 2A분의 14PL 더하면 2A분의 15PL이죠. 마지막 건 뭐 얘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얼마다? 2A분의 2A분의 PL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됐죠? 또 어떤 문제는 변이가 아니라 각각의 변이량 혹은 변형량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그냥 얘, 얘, 얘가 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케이스를 통해서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강성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구간이 다 구간,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 이상, 뭐 네 개, 다섯 개, 상관없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예시는 14년도 서울시 교육청 구급 20번 문제입니다. 14년도 서울시 교육청 구급 20번 문제. 아, 이 문제를 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게 다른 문제와 차이점이 있는데 잘 보시면 양쪽에 고정단이 없죠? 오, 망했다.
고전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전달이 없으면 여기 고전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똑같아요. 왼쪽이 고정이 돼, 오른쪽이 고정이 돼, 이렇게. 아니, 여기 외력 피해, 반력 피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자, 몇 개 변합니까? 얘? 하나. 반면의 변형. 두 번째 거. 반면의 변형. 세 번째 거. 반면의 변형.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역학이 안 들어도 되겠죠? 얼마예요? 얼마? P. 두 번째 것도 얼마예요? P. 세 번째 것도 얼마예요? P.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이쪽에 고정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P, 이렇게 P, 이 P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너 그럼 봐봐. 너 트러스 부재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P 당기고 P면 그냥 인장 P잖아. 이렇게 해서 P, 이렇게 P에서 이 P예요? 이런 왜 그런 실수하는 거야? 안 잘라서 그래. 자르고 한쪽만 보고 P, 한쪽만 보고 P라고 얘기하는데 안 자르고 읽다 보니까 두 개를 더하고 있는 거죠? 그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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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여기 고정단이다. 이거 안 써도 돼, 사실은 이렇게. 그럼 P잖아. 그렇죠? 이런 문제 속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뭐 알아주면 돼요? 강성 E, A인데 강성 A니까 요 뒤로부터는 뭐 사실은 지루한 문제죠. 똑같은 걸 그냥 빨리 해볼게요. 길이가 얼마큼 족대인다? 여기는 L. 여기도 L. 여기는 얼마? 전체 변이량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셋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냐? 여기는 2EA분의 PL. 여기 2A분의 PL. 약분하니까 2A분의 PL. 합치면 얘는 2EA분의 5. PL이 답이 됩니다. 원래 이 당시의 문제는요, 뭐 변이가 얼마일 때 뭐 P인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큰 상관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푼다.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에 속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오히려 다른 문제보다 더 쉬우면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3년도 국가지 국업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년도 국가지 국업 19번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기도 하고요. 시험 문제 워낙 자주 나오는데 워낙 자주 틀립니다. 사람들이 특히 초급자분들 이 시간은 우리 초급자분들 비전공자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뭐냐면요,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제가 원래 이런 수업 때 아마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그때 이거 길이 구하는 문제 풀었거든요. 오른쪽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어차피 한 개 푸니까 x 구하는 문제라 풀어보도록 할게요. 푸는 방법 시작합니다. 자, 수평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왜 수평을 유지했겠어요? 생각해보면 얘가 하중 봐준 다음에 얘가 전체적으로 좀 오버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 늘어났을 거 아니야. 쳐졌을 거 아니야. 밑에 땡기니까 얘 변이량과 얘 변이량이 같았으니까 얘가 수평을 유지했겠죠. 그런데 보통 이 문제 풀려면 여기 반력부터 구해야 되는데요, 이 반력을 잘 못 구해요. 아, 물론 여기서 모멘트 0 잡아서 구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거 구하는 거나 여기 단순 보에 여기 P 작용했을 때 여기 X다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L이니까 뒤에는 L-X고 여기 반력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 L분의 PB, L분의 PA 공식 쓰는 거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L분의 PB. 암기하면 편리한 반력 파트에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L분의 PA. 진짜 써볼까요? 여기다가 L분의 PB, L분의 P, B는 이 뒤에 거리죠. 뒤에 거리, 뒤에 거리 요거죠. L-X 여기다가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L분의 PA 똑같이 써볼게요. 여긴데 L분의 P, A인데 A는 요게 A죠. 여기가 A, 여기가 B. 그 B는 전체 길이 L-X가 B가 되겠죠. 됐나요? 이 부분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면 변이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려서 변이 구하는 공식 우리 2A분의 PL이죠. 한번 써볼까 제가? 2A분의 축강성 2A는 다르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P는 얼마냐면 이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까요? 2A분의 L분의 P 가로 열고 L-X
곱하기 L은 H. 오른쪽 건 얼마죠? 마찬가지로 2A분의 PL이니까 2A분의 P는 L분의 PX 곱하기 높이는 얼마다? 3H. 됐죠? 이렇게. 자, 이 둘이 뭐한다? 같았으니까 수평을 유지했겠죠. 반듯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즐거운 시간 공통분자는 다 지워버릴까요? H 지우면 3은 남네. L도 지울까요? S와 P도 지웁시다. 이렇게. 그럼 왼쪽에 혹시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셨어요? 왼쪽에 얼마 남았어요? L-X 남았고 오른쪽 얼마 남았어요? 3X지. 3X. 여기 X랑 3. 이렇게. 얼마다? 3X. 그러면 넘어가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넘으면 4분의 L이 이 문제 정답이죠.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근데 내용은 사실 별건 없어. 제가 아마 이런 때 기출문제 한 문제 풀어드렸을 거예요. 이거 숙제로 내는데 이걸 능숙하게 빨리빨리 연습해서 깔아주는 문제니까 맞춰야겠죠. 한 번 더 훑어줍시다. 짠! 짠! 카메라! 짠! 특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초강좌고요. 재료역학. 총력에 의한 측분의 산정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표하는 점수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100점? 나도 100점 목표.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뭐예요? 진짜 40점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40점이 필요할 때 이 문제 버리면 40점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연습해서 꼭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것으로서 다섯 번째 재료화 기초강좌 총력에 의한 축분의 산정이고요. 여섯 번째 시간은 보의 휘목력 전단 응력이 또 한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거 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